자, 8과 본문 1, 뭐에 대한 얘기다? 시대별에 조급하는 동안 주제로 한 초대 손님과의 대화. 자, 내용 요약한 거 1번. 진노를 유발시킨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고 심한 언어를 담은 내용에 대한 알게에 충분한 생각 없이 문자를 보내고 전달한다. 2번. 그 시대들은 모든 것을 충분히 고려하기 전에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3번. 초대 손님 그래 크락손. 크락손. 박성 박사와의 대화가 이어진다. 자, 핵심 어휘 봅시다. Think back to는 이것을 회상하다. 소에 대비 너무 A에서 피하다. Be about는 너무 하늘은 잘다. Think through 이것을 충분히 생각하다. 그렇지. Be likely to는 이것을 할것 같다. 뭐뭐 하기 쉽다. 자, 관계부사 이후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관계부사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 다 쓰이는데 여기서는 형용사절로 쓰였다. 어떤 친구가 너를 화나게 할 시간.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부사에서는 또 명사절로 쓰였어요. We will learn.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Y하고 teens 띄어야 되는데, 그치? 뭐를 배우게 돼? 10대들이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을 알게 될 것이다. 뭐 하기 전에, before thinking through, 깊이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행동하는, 경향의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자, 명사절, 목적어절에 명사 나온다 그랬죠? 거기 나오는 절은 명사절이고, 그 명사절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연결해서 대시하고 있습니다. 대비하여 완전한 문장을 상상해라. 근데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문장을 이어주는 건 대만 있는 게 아니지, 그쵸? 외도가 나오면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한 문장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생각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다섯 번째는 that 이후에 너는 정상적으로는 wouldn't say, 말하지 않을 텐데, 뭐를 말하지 않는다. 목적어 안 나왔죠? 그게 선행사 앞에 harsh things, 거친 것들 해서 이게 목적 없고 선행사의 자리에 그 목적이 나와 있으니까 대시 관계대명사 목적격으로 쓰인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회자가 이야기합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Welcome to the Dr. Brian Show. 이 프로그램 이름이 Dr. Brian Show네, 그렇죠? I'm your host, Joseph Emerson. 여러분의 오늘 프로그램의 사회자인 조셉 에머슨입니다. Can you think back to a time when a friend upset you? 여러분들 돌이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친구가 여러분을 화나게 했었던 어떤 때를, 어떤 시간을 돌이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까? Let's imagine that, 대비하라 상상해 봅시다. You decided. 네가 결정했다 이거야. 뭘 결정했어? 화가 난 메시지를 to that friend. 너에게 화가 나게 한그 친구에게 쓰겠다는 것을 결정했다라고 상상해 봅시다. decide는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You say something harsh things. 너 뭔가 거친 말을 할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말하지 않을. You are so angry that. so의 대비 구문이지? 너가 너무나 화가 나서 you don't care. 신경도 안 써. When you're about to push send, send 보내기 버튼을 막 누를 때, you think about, 여러분들은 생각합니다.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본다는 거죠. It's a good idea, 이거 괜찮은 생각일까에 대해서, 생각일까 아닐까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는 거지. Before you know it, 자, 좋은 생각일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알기도 전에 You have sent a message anyway. 어쨌든 간에 메시지를 보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자, 10대들은 more likely to make these types of decisions. 더욱더 이런 유형의 행동을,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누구보다는 than adults. 어른들보다는 더욱더 이런 유형의 결정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With the help of our guest, 오늘 초대 손님,
의 도움으로 We will learn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이유를 어떤 이유를 배우게 되냐? 왜 10대들이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Now, 이제 here's our guest for tonight. 오늘 밤 우리의 손님이 계십니다. Dr. Jenny Carlson, Carlson 박사님이십니다. Thank you for joining us, Dr. 박사님. 저희들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having me, Joseph 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대들의 성급한 행동, 충분치 못한 생각,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예, 요셉 박사님은 뭐라고 얘기할까 궁금한 거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뭐가요? 왜 10대들이 어른들만큼 충분히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생활을 별로 안 해봤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있죠. 어른들은 이런 행동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이런 거 다 생각해보고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애들이 순수하다고 볼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앞뒤 안 가리고 너무 생각이 잘다. 감정에만 막 휘둘리는 것 같다. 그 왜 감정이 휘둘릴까? 또 청소년들은? 감정을 지배할 수 있는 이성적 뇌의 발달이 충분히 여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이 박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음 시간부터 해짚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요, 가시. 땅마천이요?